오늘은 화상 회의 프로그램 혹은 화상 수업 프로그램인 줌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많은 분들이 이 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지만 이 줌이라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점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에 대한 요청을 궁금증들을 해결해드리는 동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줌 다운로드를 누르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이 줌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의 홈페이지예요. 근데 이것도 가장 위에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gom.us 부분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소가 짧기 때문에 바로 주소 검색창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통 영어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여기 밑으로 내려가셔서 언어를 한국어로 바꿔주세요. 잠시 기다리시면 한국어로 나옵니다. 조금 더 내려가셔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수 있는 다운로드 탭이 여기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찾기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다운로드 누르시면 여기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줌을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다운로드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줌이 바로 다운로드 되고요.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프로그램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두 번째로 줌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점이 바로 줌 프로그램의 사용 가격 혹은 무료 프로그램과 유료 프로그램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위로 보시면 요금제 및 가격 정책을 한번 눌러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옵션들이 많이 있어서 보셔도 조금 헷갈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로그인하고 가입하게 되면 무료 회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무료 회원은 최대 100명의 게스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 100명의 호스트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 공동 호스트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중급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먼저 100명의 게스트가 들어올 수 있고 1대1 회의의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3명 이상이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면 40분의 제한이 걸립니다. 이 40분이라는 것은 하루에 40분이 아니고요. 한 번에 40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40분 이상의 회의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40분을 하시고 회의실을 닫고 다시 오픈하셔서 40분의 회의를 더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총 80분의 회의를 진행하실 수 있죠. 근데 그 횟수는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다 그러면 무료로 사용을 하셔도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꼭 40분 이상 해야 되고 여러 명이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바로 프로와 비즈니스, 이 기업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 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14.99달러입니다. 그러니까 2만 원이 채안 되죠. 이 참가 인원은 100명까지입니다. 똑같죠? 무료 회원과. 다만 회의를 40분이라는 제한이 없이 24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료와 이 프로의 차이는 단지 시간 제한이 없다는 것 정도입니다. 물론 더 많은 추가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요금제들이 옵션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또 300명의 참가자를 이용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이 비즈니스와 프로의 차이는
인원 차이인데요.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인원도 프로에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또 올라가죠. 그래서 비즈니스와 프로에서는 그런 차이를 별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업 아이디인데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를 50명 이상 최소로 운영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1000명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제한 클라우드를 제공해주고, 이 클라우드에는 저희가 회의했던 내용들을 영상을 캡처해가지고 동영상 캡처를 해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 회사들에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프로를 사용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혹은 비즈니스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조금 더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겠죠. 시작할 때이 게스트의 입장에서 혹은 호스트의 입장에서 줌을 참가시키는 링크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많이 헷갈렸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넣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비밀번호가 있는데도 비밀번호 없이 로그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처음에 좀 저도 많이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그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 차이점은 링크를 보내주는 겁니다. 링크를 보내주는데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 1번은 비번이 없는 초대 링크입니다. 상황이 두 가지가 있겠죠? 제가 회원들에게 회의실을 오픈했지만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번이 없는 초대 링크를 1번처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파란 부분이 바로 회의 아이디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번을 설정한 경우가 있겠죠? 그때에는 두 가지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회의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셨을 때 위에 초대 링크처럼 보내주시면 이 링크를 클릭하고 왔을 때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경우고요. 아래와 같이 PWD, 이 빨간 부분이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풀 링크를 보내주게 되면 회의에 비밀번호가 설정이 되어 있지만 초대받은 사람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제가 회의실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였지만 게스트에게 비밀번호 없이 회의실에 들어오는 링크를 보내주고 싶으시면 이 물음표 PWD 빨간 부분이 포함된 링크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는 설정하였고 링크를 보내주고 싶지만 게스트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지만이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보내주고 싶으시면 여기 물음표와 PWD가 삭제된 위의 모습으로 링크를 보내주시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지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링크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링크를 보내주지 않고 이 게스트가 직접 줌 프로그램을 실행한 이후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들어오게끔 하는 초대입니다. 그래서 미팅 아이디와 미팅 비밀번호를 스스로 입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게스트에게 어떻게 초대를 보낼 건지 호스트가 결정해서 보내드리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 저희가 초대 링크를 복사해서 링크를 보내게 될 때는 요 2번과 3번이 동일하게 한 페이지에 복사가 돼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위에 링크 부분을 누르시면 바로 로그인이 되고, 아래는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대받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보내주고 싶지만 비밀번호를 가리고 싶으실 때는 PWD 부분을 삭제해서, 혹은 링크를 보내주는데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한 번에
입력하지 않고 링크만 클릭했을 때 사람이 들어오게 하고 싶을 때는 두 번째의 모습으로, 혹은 초대받는 사람이 직접 줌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해서 하고 싶을 때는 세 번째 방법으로 링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게스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세 가지 링크의 모습을 보시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줌 프로그램에 접속하고 회의실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 면접을 보시는 경우에도 여기 1, 2, 3번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로 받으실 겁니다. 만약에 세 번째의 모습으로 초대를 받게 되셨다면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자신의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줌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줌 프로그램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줌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세 가지 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